근데 지난번에 져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3일 동안 잘 못했어. 오늘은 내가 판을 갈고 왔으니까 바로 간다. 근데 위닝 11이 원래 실력차가 나면 이기기가 힘들어. 그대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 내가 오늘 최강팀 AC 윌리엄을 골랐으니까 각오하고 이제 가서 준비하고. 나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말은 내고 내가 실력으로 보여줄 테니까 찍고 울지 마. 네, 알았어. 내가 핑계대지 말고. 그때 경기 내가 그대로 재현해준다. 알았어. 누구 초보도 안 나. 네, 알았어. 좀 이따 좀 이따 해줄까. 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AC 밀란. 그럼 서영욱이와 오늘 경기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 대단하네요.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입니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장 분위기 더할 나위 없이 뜨겁습니다. 경기 시작!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줍니다. 패스 찔러줍니다. 선제골 찬스! 왼발로 올려줍니다. 일단 안전하게 처리하네요. 제대로 AC 밀란 오웨이 경기에서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뒤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취골을 허용했습니다. 공을 돌립니다.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연결되면서 찬스를 만들어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골 차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뒤집는 것보다 한 점이라도 먼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네,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공격도 때로 필요한 거죠. 바깥쪽으로 벌립니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전반 종료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0. 지금 후반이 시작됩니다. 진영 바뀌어서 오른쪽 진영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 진영이 AC 밀란. 앞에 동료가 있어요. 적극적인 몸싸움을 벌입니다. 페널티킥입니다. AC 밀란 여기서 페널티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확실한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확실하게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골 차로 따라붙습니다. 되면서 찬스예요. 아, 빼앗겼어요. 슛!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득점 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주 의미 있는 한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합니다. 세 골째 수비라인 뒤쪽으로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묘하게 뒤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골차로 벌어집니다. 패스 연결됩니다. 왼쪽에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헤딩 클리어! 걸렸어요! 뒤로 쳐냅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과감한 수비! 협력 수비 들어옵니다. 오! 때렸어요! 네 번째! 후반 득점! 21화! 여기서 득점! 잘 때려넣습니다. 상대 팀 서포터즈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 휘슬. 참 좋습니다. 네. 아, 이 윤유가 그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브라소라는 팀이고 또 다른 자존심이 두 개 되는, 아,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전문용어로 세법이라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두 골을 넣어서 좀 설날했어요. 훈수돼가지고 두 골을 내주긴 했는데. 저 도상하는데. 위닝 11 온라인이 언제쯤 이제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일하면서 조금씩 봤는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목소리와 함께 흥미진진하게 다이나믹한 그런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닝 11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글로벌 게임이죠. 네, 글로벌 게임이고 굉장히 글로벌리제이션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아주 게임이 나왔으니까 플렉서블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위닝 11 온라인 프리시즌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